우리는 김상호의 가족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. 김상호에게 가족은 작은 아버지와 친할머니뿐이었습니다. 일찍 부모를 잃은 김상호는 줄곧 작은 아버지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. 잘 계세요. 잠시 후 한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서 나왔습니다. 무슨 일이야? 예, 네, 저희가 김씨 관련해서 취향하는데요. 채널 A 사인 작품이거든요. 할 말 없습니다. 아, 저 지금 저희가 몇 가지 물었어요. 지금 경력 없습니다. 작은 애비요. 그 경찰 입은 기자 데리고 그 멀쩡한 사람 그 살인자 만드는 그 선수들 아니요. 빨리 올라가세요. 네, 네, 제가 또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혹시 말씀을 안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더 좀 얘기해 주시면. 아, 억울한 거 자시고. 그 당신네들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빨리 가라앉게. 가! 가! 하나만 제가 제 살해 용의자로 아니 이 사람도 이 살인? 사람을 죽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, 예? 빨리 꺼져! 꺼지라고, 이씨! 안 가! 오씨! 이,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! 다시요, 다시! 알았어! 이 새끼야, 들 에이! 에이씨! 김상호의 가족들 역시 김상호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. 언론과 경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작은 아버지를 대신해 우리는 김상호의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. 내가 생활을 꼬박꼬박 보내주고 정말 착한 애였어. 부모 없이 컸어도 정말 착실한 애였어. 최근에 저 뭘 한다 뭐 이런 소식은 못 들으셨나요?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서 잘 몰라.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할머니가 계신 고향집에 들렀다는 김상호.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효심이 매우 남달랐다고 합니다.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. 쌈박질 한 번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사람을 그렇게 죽인 애가 아니에요. 절대 사람을 죽일 애가 아니에요. 작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할머니 역시 손자 김상호의 범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.